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소식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코인마켓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코인들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 XRP만 차트가 따로 갑니다. 혼자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도 상승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리플만큼 이렇게 비트코인과 크게 따로 노는 그런 코인은 저희가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리플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정말 큰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따로 놀면서 결국에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탈비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와이스레이팅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이스레이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나 주식 등 그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많은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레이그와 우지아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그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두 미친 개들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싸움으로 인해 몇십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시총에서 몇십억 달러가 날아갔는데, 이런 상황을 XRP가 돕고 싶다면은 바로 탈비트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크레이그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람이 지금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SEC에서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ICO를 했었던 두 개의 코인 업체를 증권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두 회사에서 받았던 투자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벌금까지 매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증권 회사로서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판결이 나왔었어요. SEC에서. 그래서 그것을 두고 지금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더리움은 더 이상 사용되기가 힘들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지난 몇년 동안 예측을 해왔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이제 XRP다. XRP는 증권이면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벌여왔으며 다음은 XRP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온 게 아니죠. 핀센의 허락을 받고 그동안 사업을 해왔었는데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인마는 진짜 제대로 된 정신병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지안과 싸우다가 이제는 이더리움을 까고 다음은 리플까지 깐다. 특히 또 이더리움을 깔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그런 토큰들도 다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 및 사업자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가격까지 떨구잖아요. 그냥 파괴자예요, 파괴자. 예를 들어, 오래되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만화에 나오는 악당 스타일 있죠. 이렇게 악당 스타일로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하고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중2병 걸린 야심에 찬 사이코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제가 능력만 되면은 이놈을 잡아다가 30일 동안 밥을 굶겨보고 싶어요. 밥을 굶기면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한데. 자, 이것에 관련해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SEC에서 이런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리플에 영향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에 대한 증권 판결은 SEC보다 연방 법원에서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케이스들을 연방 법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서 연방법원에서 이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와버리면은 이제 SEC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영상에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전 SEC 직원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베리 실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그 증권이 아니니까 많이 사갔겠죠. 증권 위험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몇 억개씩이나 사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플사는 정치권에 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백도 있고, 와인하우스 백악관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만약에 증권 판결을 내버린다. 자, 이것에 관해서 리플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증권 판결이 났을 때 시나리오는 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증권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항소를 할수 있거나,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아마 아예 리플사 회사 자체를 아시아 쪽이나 어디 리플사를 이렇게 증권 회사를 규정하지 않을 그런 나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증권 판결이 나면은 그 영향력은 미국에만 이제
끼치기 때문에 해외까지는 이제 손을 댈수 없죠. 그런데 미국 그 리플사같이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회사,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자금력이 꽤 많이 있고 발전을 나날이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미국을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에도 제 짧은 소견에 의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리플사가 해외로 이전을 한다 치면은 전 세계에서 오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마 수두룩 할것 같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로 와서 사업하세요라고 이제 많이 모셔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일은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리플이 현재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그 중심으로 한, 기축으로 한 페어들을 만들어 달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동참을 해서 바이낸스로 하여금 이제 리플을 기축으로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꽤 거창한, 제목만 거창한 기사가 있습니다. 리플이 결국 비트코인을 제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제목 어그로 잘 끌게 생겼죠. 그렇지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시총 2위이고, 그리고 최근 있었던 하락장에서 리플이 회복이 가장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번 탈환한 2위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제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자, 왜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도 비트코인을 잡는 것이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시총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시총은 더 늘어나겠죠. 사용처가 많아지고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시총은 더 늘어날 텐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친 것들이 자폭을 하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 와중에 리플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총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엔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전에 리플이 2위를 자리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에서 하는 그 거래량을 제외를 시켜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위였던 리플이 이더리움 밑으로 다시 3위로 내려갔고, 그것에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가격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제 생각에도 1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에 맡겨놓으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다 흔들리고 소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발 이 1위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비트코인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흥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비트코인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면을 봤을 때, 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불량한 인간들 몇 명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XRP를 테스트하는 고객 중에 하나인 플릿코어가 이번에는 웨스턴 유니온의 비즈니스 페이먼트 사업 결제 시스템을 이제 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지고 왔느냐? 이 기사는 사용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출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three unnamed source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세 군데의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this has not been while this has not been confirmed라고 나와 있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날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플릿코어가 리플사의 엑스래핏을 테스팅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 플릿코어라기보다는 이 플릿코어의 자회사인 캠브리지가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가 정식적으로 엑스래핏을 테스트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웨스턴 유니온은 오래전부터 엑스래핏을 테스트했었던 그 메인 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밝혔었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내 소식에 나온다면은 이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 플릿코어와 그 캠브리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3월 1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인데, 3월 1일 날 캠브리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리플사와 캠브리지에서 파트너십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캠브리지 회사는 역시 국제 송금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전 세계 13,000여 군데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움직이는 돈의 액수는 20억 달러, 200억 달러가 됩니다. 20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아니고. 200억 달러가 연간 움직이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싸게 고객들을 위해서 국제 송금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리플사와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캠브리지와 플립코어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해 송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립코어는 이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의 모 회사이고요.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는 캐나다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19일에는 캠브리지 관련해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캠브리지는 리플 XRP와 XRP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다. 송금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멕시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와 아세안 지역에 이렇게 송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멕시코가 나왔는데, 멕시코는 이제 제가 잠깐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었던 세계에서 주목받는 4대 국제 송금 국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죠. 그래서 리플사는 지금 4개 국가에 전부 다 고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큰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제 리플 XRP의 가격이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고 있어서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코인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속보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바로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